Rejection is on every body part of our lives, yet most people can't handle it well. 거절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다. 우리가 물어보고 위험을 당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물어보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단 그들은 아예 무언가를 물어보지 않으려고 한다. 'Cause if you don't ask, the answer is always no. 하지만 옛말이 있듯이 만약 너가 물어보지 않으면 정답은 항상 아니오이다.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이게 영향을 미친다. 너의 삶의 많은 피해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에 고려해라. 거절 유법을 Come up with a request or an activity that usually results in a rejection. 요청이나 활동을 생각해내라. 종종 거절당할 만한 결과를 내는. 'Working in sales is one such example.' 판매장에서 일하는 것은 사례 중 하나다. Asking for discounts at the stores will also work. 할인을 요청하는 것은 가게에서 또한 일이다.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rejected, you'll grow a thicker skin that will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thus making you more successful at dealing with unfavorable circumstances. 의도적으로 너 스스로를 거절당할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너는 더 둔감해질 것이다. 그리고 둔감해질 것이고 너의 일생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또 맞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더 성공적인 것을 만드는 것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해 줄 것이다.